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19일이죠? 3월 19일 화요일 절대영어 화요반 줌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택 국제소망교회에서 IMF 국제다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학당 발대식에 있었습니다. 한국학 발대식에서 제가 한국학당 장으로 위촉됐고요. 그러니까는 한국어는 세종학당이 있어요. 근데 세종학당 거로는 한국어가 안 됩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은 일단 시스템은 세종학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국가적으로 펼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종학당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세종학당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절대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학당 걸 가지고는 한국어의 시스템을 갖췄다면 가르치는 능력은 세종학당 걸로 하면 5년, 10년 걸려도 어려워요. 절대 한국어는 각 나라 언어 버전으로 한국어를 3개월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그 세미나 하면서 특강을 했거든요. 뭐 다들 기가 막히죠. 자,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19일 날 하고 평택에서 하고 바로 지금 막 돌아와가지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뭘 해야 돼요? 자, 비동사, 일반 동사 패턴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패턴을. 자, 잠깐 연습해 볼까요?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셨냐? 자, 월요반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월요반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화요반 분들만 너희 아버지는 의사이셨냐? 자, 이게, 자, 다들, Yes, 리액션을 좀 이거 해주세요. was your father a 아까? doctor? Was 그렇죠. your was, father a 나가죠. doctor? was,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패턴이죠. 그러니까, 의비 준화로 하면 돼요. was your father a doctor? 하면 되거든요. 다 같이. Doctor? was your father a doctor? Was your father a doctor? 너 여기에 왜 왔니? 자, 이거는 비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언니 come 일반 일반 동사 동사죠. 또 일반 의비 동사 준화에 넣으면서 말하면 의조주동 내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죠. 너 여기에 왜 왔니? 시작. Why? why were you 과거니까 did가 나와야 되겠죠. why did you Why come why did you did you come come here? 하면 here 되는 거죠. why 자. did you come here 오늘도 비동사, 일반 동사를 집중적으로 일단 한 시간은 홈페이지 인강을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하고 아주 박 터지게 직접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어를 공부하려면 이 홈페이지 인강이 반드시 소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 저는 저하고는 한시적이잖아요. 저하고 끝난 뒤에는 혼자 1년 이상은 이게 계속 습을 해야만 되거든요. 15시간 3일이면 영어가 되는데, 그거는 저하고 이해 차원이죠. 반사적으로 나오려면 구구단두 하나, 두, 3개월, 3년 걸렸는데, 이 절대어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자, 내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절대어를 누르면, 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125강을 순서대로 펼치면 됩니다. 오늘은 1피에 5번부터 할게요. 일단 이게 안 따라가지네.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패턴 위주로 또열 문장 학습을 합니다. 자, 비동사란 개념이 뭐죠?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인 의문문은 무조건 의비 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의비 준화.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 여기서 비동사가 좀 어렵습니다. 왜?
B는 B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MR is was were를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골랐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어 문장 쓰는 거에서는 우리가 학습이 됐어요. 근데 정작 영어라는 것은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건데 우리말을 영어로 할때이 비동사 부분이 막히죠. 연습을 안 했으니까요. 구구단 하나도요. 우리가 단단이 10단이 100단이 1000단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구구단이 7, 8이 56이 나오는 겁니다. 비동사 만만치 않습니다. 토익 900점. 영어 학위 받은 사람들조차도 비동사에서 막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자, 해볼까요? 왜 그녀가 아픈가요? 으뜸꼴을 따져야죠. 아픈가요? 으뜸꼴은 아프다겠죠. 아프다는 우리말로는 서술어가 됩니다만, 영어로는 이건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sick은 아픈입니다. 이 다자가 바로 비동사인 거죠. 모두 음성을 그러니까 아픈 sick. 했으니까, 형용사달 모두 음성을 했으니까 큰 소리로 각자 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해도 돼요. 큰 소리로 입으로 말로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 들려요. 지금 모두 음성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물어보는 거니까 비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합니다. 일단 우리말로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채우는 목적은 영어의 어순을 우리말에서 잡기 위한 겁니다. 자, 왜? 비동사는 가요가 되겠죠. 주어는 그녀가. 나머지는 아픈이 되겠죠. 아픈. 자, 이제 영어의 대표입니다. 자, why? 자, 비동사는 표가 떠올라야 되죠. 필요 없을 때까지, 저절로 될 때까지. 그녀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니까 is가 되겠죠. Why is she sick? 하면 되죠. Why is she sick? Why is she sick? Why is she sick? Why is she sick?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녀는 며칠 전 산에 오르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She hurt her leg while climbing the mountain a few days ago. She hurt her leg while climbing the mountain a few days ago. She hurt her leg while climbing the mountain a few days ago. 다음, 저 남자는 화났나요? 화난, angry죠. 으뜸꼴은 화나다죠. angry는 화난입니다. 다자는 비동사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하다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합니다. 의문사는 없죠. 비동사는 나요가 되겠죠. 주어는 저 남자. 나머지는 화난이 되겠죠. 자, 영어에 대입합니다. 자, 비동사 표 떠올리고, 저 남자는 3인칭 단수니까. 자, 화났나요가 여기에 우리말에서 약간 아주 묘한 점이 있습니다. 화났나요는요, 상황에 따라서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됩니다. 보통 쌍시옷이 있으면 우리말은 95%다 과거입니다. 근데요, 화났나요, 요런 거, 요런 게몇 개의 단어가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로 해야 되죠. 근데 어제를 그 남자 어제 왜 화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래는 그 남자 어제 왜 화났었니?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남자 어제 왜 화났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는 주관적인 차원으로 현재 쓰든 과거 쓰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현재로 해야 돼. 왜 화났니? 지금 화난 상태니까. 그다음에 that man angry가 되겠죠. Is that man angry? 저 남자 화났니? Is that man angry? 이렇게요. Is that man angry? Is that man angry? Is that man angry?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당신이 그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Yes, he's very upset because you didn't keep your promises with him. Yes, he's very upset because you didn't keep your promises with him. Yes, he's very upset because you didn't keep your promises with him. 당신 아버님은 왜 실망하셨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망하다는 disappointed죠. disappointed. 실망하다, 실망, disappointed는 실망한이죠. 형용사다니까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 비동사에 넣습니다. 자, 왜? 비동사는 나요. 주어는 당신 아버님. 나머지는 실망한이 되겠죠. 영어로 대입해봅니다. Why? 자, 이것은 당신 아버님은 3인칭 단수니까 is 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망하셨나요는 지금 실망한 거잖아요. 또한 장인 아버님은 어저께 왜 그렇게 실망하셨냐? 이것도 어제 과거도 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is든 was든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들리는 미국 영어로는 미국식으로는요. 영어로
들리는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is, was가 분간이 되겠죠. Why is your father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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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버님은 이번에 승진을 놓쳤기에 매우 실망하고 계십니다. He is very disappointed because he is missing from this promotion. He is very disappointed because he is missing from this promotion. He is very disappointed because he is missing from this promotion. 네 친구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행복하다, 그죠? 형용사다를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 패턴에 넣습니다. 자, why? 의문사 왜죠? 비동사는 하니, 주어는 너의 친구. 나머지는 그렇게 행복하니 되고요. 이제 영어로 대입해봅니다. Why? 자, 네 친구는 3인칭 단수의 현재니까 is가 되겠죠. Why is your friend so happy? 하면 되겠죠. Why is your friend you're so happy? Why is your friend so happy? Why is your friend so happy? Why is your friend so 자, happy?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드디어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야. It's because the woman he liked alone finally accepted the date. It's because the woman he liked alone finally accepted the date. It's because the woman he liked alone finally accepted the date. 당신 부인은 왜 그렇게 화를 냈나요? 야, 화를 냈나요도 마찬가지로 화났나요? 막 똑같은 거죠. 형용사다 물어보는 거죠. 자, 의비준화에 넣어서 대입해봅니다. 의문사 왜 비동사 냈나요? 주어 당신 부인. 그죠? 나머지는 그렇게 화낸. 화를 냈나요는 어감상 과거 같죠? 자, 당신 부인은 3인칭 단수니까요. was가 되겠죠. Your wife so angry. Why was your wife so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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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내가 어젯밤에 말도 없이 자정너머 늦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came in late after midnight without contacting her yesterday. Because I came in late after midnight without contacting her yesterday. Because I came in late after midnight without contacting her yesterday. 자, 그는 왜 그렇게 놀랐나요? 놀랐나요? 놀라다, surprised죠. 형용사다 물어보는 거니까 비동사 패턴입니다. 자, 이제 한글을 배제했습니다.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바로 영어로 해보자고요. 자, why가 되겠죠. why. 비동사는 그의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hy was he so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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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가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was suddenly dispatched from the company to the province. Because he was suddenly dispatched from the company to the province. Because he was suddenly dispatched from the company to the province. 이 지금 대답하는 부분에 너무 지금 집착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도 안 되는데요. 이 질문을 좀 원숙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 위주로 하는 거고요. 대답은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우울한가요? 자, 차 안에 있는 사람, the man in the car, 우울한, depressed. 형용사들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해봅니다. Why? 차 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주어져. 3인칭 단수죠. Why is the man in the car? 이게 주어 전체입니다. Why is the man in the car? 나머지는 depressed. Why is the man in the car depressed? 하면 되죠. Why is the man in the car depressed? Why is the man in the car depressed? Why is the man in the car depressed?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 이번 시험에도 다시 떨어져서요. It's because her daughter failed this exam again. It's because her daughter failed this exam again. It's because her daughter failed this exam again. 한국 소녀들은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in이죠. 주로 in most. 형용사에다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 패턴에 넣어서 물어봅니다. What? 자, 한국 소녀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our 중에 아가 되겠죠. What are Korean girls interested in most? 하면 되죠. What are Korean girls interested in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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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오늘날 한국 소녀들은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Korean girls are most interested in becoming famous celebrities these days. Korean girls are most interested in becoming famous celebrities these days. Korean girls are most interested in becoming famous celebrities these days. 그녀는 당신 때문에 슬픈가요? 자,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슬픈, sad. 자, 형사들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죠. 음사는 없고요.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 is she sad because of you? 하면 돼. Is she sad becaus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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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of you.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of you.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of you. 다음. 그 소녀는 왜 너를 질투하니? 너를 질투하는 jealousy of you. 자, 질투하다, 질투하네 다가 붙은 거죠. 형용사다죠.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해봅니다. Why? 그 소녀는 3인칭 단수니까 is the girl jealous of you? 하면 되죠. Why is the girl jealous of you? Why is the girl jealous of you? Why is the girl jealous of you? Why is the girl jealous of 자, you?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데 왜 그녀가 나를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she is jealous of me, though she's better than me in every way. I don't know why she is jealous of me, though she's better than me in every way. I don't know why she is jealous of me, though she's better than me in every way. 자, 이번 강좌도 우리말 자, 이번에는 EPA 또 일반 동사 패턴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꼭 지금 음소거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따라야 돼. 입으로 말로 소리로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영어는 속으로 했어요. 말을 배우는데 속으로 머리로 공부했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슈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말 서술로 해서 연습. 결국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서 연습. 일반 동사 다시 한번 추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동사 이런 동작의 서술어가 있는 우리말 음은 무조건 의비주나로 말, 의조주동나로 말하는 의조주동나. 음운사, 조동사, 주어, 동사 나머지. 근데 이 중에서 조동사가 어렵죠. 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do, does, did, will, must, may, should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말 서술어에서 연습. 결국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서 연습을 해야만 이게 구구단이 되는 겁니다. 7, 8, 56이. 자,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 서술어. 내일 당신은 누구를 만날 건가요? 자, 만날 건가였던 거는 만나다죠. 만나다, 만나다죠.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 패턴 떠올려서 대입을 하면 되죠. 음사가 뭐죠? 우리말로 먼저 위칸을 채웁니다. 누구를, 누구.
조동사는 여기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조동사가 아, 이 문장은 지난번 강좌는 과거였고요. 또 다른 강좌에서는 3인칭 단수였고요. 현재 아, 이번에는 미래구나. 이거를 감을 잡아야죠. 여기에서 벌써 이미 조동사가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당신이 되겠죠. 동사는 만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내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대입을 해봅니다. 자, 누구? Who. 자, 조동사 표를 떠올리고요. 미래면 뭐가 되겠죠? Will이 되겠죠. 당신은 you. 만나다는 meet. 내일은 tomorrow가 되겠죠. 자, Who will you meet tomorrow? Who will you meet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원음으로 해보겠습니다. Who will you meet tomorrow? Who will you meet tomorrow? Who will you meet tomorrow? 따라서 말을 합니다. Who will you meet tomorrow?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전 내일 저는 이번 일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Tomorrow I am going to meet an important person on this occasion. Tomorrow I am going to meet an important person on this occasion. Tomorrow I am going to meet an important person on this occasion. 여기서 I am going to, be going to는 will과 같죠. 예정된 미래, 가까운 미래입니다. 뭐뭐 하려고 작정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행형이 아니죠. 자, 그들은 내년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요? 살다의 미래죠. 살다. 아무튼 살다, live. 내년은 next year고요. 일반 동사죠. 패턴에 놓습니다. 의문사는 어디죠? where가 되겠죠. 어디? 조동사는 미래구나 알면 되고, 주어는 그들은이 되겠고요. 동사는 살 것인가 같은 거는 뭐죠? 살다죠. 살다, 살다. 나머지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근데 영어로 대입해 보면 됩니다. where. 자, 미래 조동사가 뭐죠? will이 되겠죠. will. 그들은 they가 되겠죠. 살다, live. 내년은 next year가 되겠죠. Where will they live next year? 하고 말하면 됩니다. Where will they live next year? 자, 원음으로 해볼까요? Where will they live next year? Where will they live next year? Where will they live next year?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년에 일본에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Maybe they will live in Japan next year. Maybe they will live in Japan next year. Maybe they will live in Japan next year. 다음. 아버님은 무엇을 만드실 건가요? 자, 만들다, make죠. 일반 동사죠. 패턴에 넣어서 말해 봅니다. 의조 주동사 패턴이죠. 의문사는 뭐죠? 우리말로 무엇이죠? 조동사는 미래가 되겠고요. 주어는 아버님은. 동사는 만들다. 나머지는 없죠. 자, 이제 영어로 해 봅니다. What? 미래 조동사는 will이 되겠죠, will. Your father make가 되겠죠. What will your father make? 하면 되겠죠. What will your father make? 하면 됩니다. 원음으로 해봅니다. What will your father make? What will your father make? What will your father make?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저를 위하여 책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He will make a desk for me. He will make a desk for me. He will make a desk for me. 꼭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당신 아버님은 무엇을 요리하실 건가요? 어머님은 당신 아버님은 무엇을 요리하실 건가요? 요리하다 쿡이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에 의조 동사 넣어서 말합니다. 무엇? 의문사. 조동사는 미래. 주어는 당신 어머님이 되겠죠. 동사는 요리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없고요. 영어에 대입해 봅니다. 무엇? What? 자, 미래 조동사는 will이 되겠죠. will. 어머님은 your mother가 되겠죠. your mother.
그냥 어머님 혼자 안 쓰입니다. 가족 간에는 요리하다 cook이 되겠고요. 나머지 없고요. What will your mother cook? What will your mother cook? 하면 되겠죠. 원어 물어봅니다. What will your mother cook? 네. What will your mother cook? What will your mother cook? 자,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요리할 것입니다. She will cook Korean traditional food. 네. She will cook Korean traditional food. She will cook Korean traditional food. 자, 다음. 그들은 일본에서 어디를 여행할 건가요? 여행하다. 일반 동사죠. travel. 그죠? 일본에서는 in Japan. 일반 동사. 자, 의조 주동사 패턴에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의문사는 어디가 되겠죠? 조동사는 미래가 되겠고요.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여행하다. 나머지는 일본에서. 여기서 모르는 거 없잖아요. 대입해서 말하면 되죠. Where? 뭐죠? Will they travel in Japan? 하면 되겠죠. Where will they travel in Japan? Where will they travel in Japan? 원어 물어봅니다. Where will they travel in Japan? Where will they travel in Japan? Where will they travel in Japan?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그는 일본 북쪽 지방 홋카이도를 여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He will travel to Hokkaido in northern Japan. He will travel to Hokkaido in northern Japan. He will travel to Hokkaido in northern Japan. 자, 당신은 파티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건가요? 노래를 부르다가 sing이죠. 무슨 노래는 뭐죠? What song이죠? What song? 파티에서 at the party. 노래하다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 의조 주동사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자, 의문사는 무슨 노래? 이제 한글 부분이 없이 바로 해보자고요. 이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What song이 되겠죠. 조동사는 will이 되겠죠. 미래니까요. 부를 건가요니까요. 주어는 당신이 되겠고, 이유가 되겠고요. 동사는 sing. 나머지 at the party 하면 되겠죠. What song will you sing at the party 하면 되죠. What song will you sing at the party 하면 되겠죠. 원어 물어봅니다. What song will you sing at the party? What song will you sing at the party? What song will you sing at the party? 자, 이 질문에 대해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할 것입니다. I will play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music. I will play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music. I will play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music. 엄밀히 말하면 플레이보다는 싱이 더 좋겠죠. 판소리도 노래 부르는 거니까요. 자, 플레이를 싱으로 생각하고 플레이는 연주하는 거죠. 자, 다음 우리는 그들을 언제 만날 건가요? 만나다 meet.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 넣어서 말합니다. 의문사 when이 되겠죠. 조동사는 미래에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will이 되겠고요. 주어는 우리 위에 위가 되겠죠. 동사는 meet. 그다음 then 그들이니까 them이 되겠죠. When will we meet them? When will we meet them? 하면 되겠죠. 자, 원어 물어봅니다. When will we meet them? When will we meet them? When will we meet them?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일까지는 꼭 만나야 합니다. 그가 언제 시간을 내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We must meet them by tomorrow. I don't know when he will give us the time. We must meet them by tomorrow. I don't know when he will give us the time. We must meet them by tomorrow.
I don't know when he will give us the time. 네, 다음. 영어는 언제 시작할 건가요? 시작하다는 begin이죠. 일반 동사죠. 영화는 movie도 되고 film도 되고요. film. 바로 넣어서 말해 봅니다. 언제 when 조동사 할 건가요? 그러니까 미래가 되죠. will the movie begin 또는 start 하면 되는 거죠. When will the movie start? When will the movie start? Start와 begin과 약간 뉘앙스가 차이죠. Start는 주로 어떤 폭발적인 출발의 의미를 합니다. 어떤 begin은 어떤 잠정적인 출발, 뭐 수업하다 이런 식인 거죠. 영화는 어느 한순간에 딱 시작을 하니까 start도 되고 begin도 되고 다 써도 되는 겁니다. 다만 뉘앙스가 단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감각적인 거죠. 자, 어느 물어 봅니다. When will the movie start? When will the movie start? 따라하고요. When will the movie start?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영화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The movie will start soon. The movie will start soon. The movie will start soon. 다음, 그들은 언제 나타날 건가요? 나타나다 appear죠, appear.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을 넣습니다. 바로 넣을까요? 자, 의문사 when, 조동사 미래니까 will이 되겠죠. 그들은 주어 they, 나타나다 appear, 나머지 없죠. When will they appear? When will they appear? 하면 되겠죠. 원어문을 해봅니다. When will they appear? When will they appear? When will they appear?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그들이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No one knows when they will show up. No one knows when they will show up. No one knows when they will show up. 자, show up, 나타나다도 되고요. appear 써도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미국 대통령은 언제 서울에 도착할 것인가요? 도착하다. arrive죠. 자, 일반 동사입니다. 자, 바로 대입을 해서 말해 봅니다. 언제, when, 조동사, will이 되겠죠. 자, 주어는 the American present가 되겠죠. the American present. 동사는 arrive가 되겠죠. in Seoul. When will the American president will come to arrive in Seoul? 그렇죠? When will the American president arrive in Seoul? 원음으로 해봅니다. When will the American president arrive in Seoul? When will the American president arrive in Seoul? When will the American president arrive in Seoul?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원이 내일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Air Force One with the U.S. President will arrive at Gimpo Airport tomorrow. Air Force One with the U.S. President will arrive at Gimpo Airport tomorrow. Air Force One with the U.S. President will arrive at Gimpo Airport tomorrow. 다시 비동사 패턴 열문장 합니다. 계속 이 두 패턴이 반복적으로 해서 완전히 내 거가 되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다시 접속합니다. 6. 6개 하면서 6편에서 했지만 다시 또 6편 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저 집이 너의 것이니? 자. 인이죠. 명사이다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너의 것은 yours입니다. 소유 대명사라고 하죠. yours. 저 집은 that house가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죠. 자, 그러니까 비동사 패턴이죠. 비동사 패턴 떠올립니다. 의비준하에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의문사 없죠. 없으면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의문사하고 나머지는 가로를 치는 겁니다. 비동사와 주동사는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문장의 요건이 되지만 의문사와 나머지는 없으면 빼도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말로 먼저 해봅니다. 이니가 해당하겠죠. 이니가 주어는 저 집이 되겠죠. 저 집. 자, 나머지는 너의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자, 의문사는 없고요. 자. 비동사를 하려면 항상 비동사 표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떠올라야 되겠죠. 구구단처럼요. 7, 8, 2, 56 지금 반사적으로 나오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7, 1, 7, 7, 24 떠올려야 되듯이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죠. 저 집이니까 I나 you도 아니고요. 3인칭 단수에다가 현재니까 is가 되겠죠. is. 저 집은 that house. 너의 것은 yours 하면 되는 거죠. Is that house yours? Is that house yours?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원음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원음은 항상 세번 합니다. 항상 반복해서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Is that house yours? Is that house yours? Is that house yours? 자, is that house yours? 자, 가상의 대답을 아니요, 그 옆집이 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No, the house next door is my house. No, the house next door is my house. 자, 여러분, 따라 하시고요. No, the house next door is my house. No, the house next door is my house. 하면 되죠. 자, 이 돈이 그의 것이었나요?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해봅니다. 자, 이 돈은 this money가 되겠죠. 또 그의 것은 his죠. 소유대명사 his요. his는 소유격으로서 his는 그의도 되지만 소유대명사로서 그의 것도 되죠. 자, 이 또한 그의 것이었나였던 것은 그의 것이다죠. 명사이다를 물어보는 거죠. 명사이다. 자, 그래서 이건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 의비준하에 대입을 합니다. 음사 여전히 없고요. 비동사는 이었나요죠? 이었나요? 이었나요를 생각하면서 과거라는 의식을 해야 되겠죠. 자, 주어는 이 돈이 되겠죠. 이 돈. 나머지는 그의 것. 자,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자, 비동사 별도 올려야 되겠죠. 이 돈. 이 돈은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3인칭 단수죠. 근데 과거니까 is, was 중에 was가 되겠죠. 그래서 was가 되겠죠. 자, 이 돈은 this money 하면 되고요. 그의 것은 his 하면 되겠죠.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퍼즐을 몰라서 대한민국 영어가 도리어 영어가 안 됐던 거죠. Was this money his? 하면 되겠죠. 앞에 음사가 없으면 뒤로 올려 읽습니다. Was this money his? 자, 원음으로 연습합니다. Was this money his? Was this money his? 따라하시고요. Was this money his? 이 was this money his?에 대한 대답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일부는 다른 어떤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해 봅니다. Yes, it is. But half of this money belongs to someone else. Yes, it is. But half of this money belongs to someone else.
Yes, it is. But half of this money belongs to someone else. 다음, 저것들은 누구의 신발인가요? 자, 누구의 신발인가요? 자, 누구의 신발? Whose shoes 하면 되겠죠? Whose shoes 하면 되겠죠? Whose shoes? Whose shoes? 자, 신발인가 으뜸 거는 신발이다죠. 명사이다잖아요. 명사이다니까 이 또한 비동사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자, 대입해 봅니다. 의문사는 누구의 신발이 되겠죠? 누구의 신발? 비동사는 인가요가 되겠죠. 인가요. 주어는 저것들이 되겠죠. 저것들은. 자, 나머지는 없죠. 이번엔 나머지가 없죠. 자,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누구의 신발? 자, 의문사 뒤에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의문사입니다. Whose shoes 하면 되겠죠. 자, 인가요. 비동사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기 전까지는 비동사 표가 머리에서 맴돌아야 되겠죠. 저것들은. 저것들은 복수죠. 복수니까 are나 were 중에서 are가 되겠죠. 현재니까요. 그 다음에 those라 하면 되겠죠. Whose shoes are those? 의문사니까 뒤를 내려 읽습니다. Whose shoes are those? 하면 되겠죠. 자, 원음으로. Whose shoes are those? Whose shoes are those? Whose shoes are those?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상의 대답을, 저 신발은 내 오빠의 것입니다. 신발은 항상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 취급을 합니다. shoes. 이렇게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두 갈래니까 복수로 취급합니다. 자, 저 신발은 내 오빠의 것입니다. 영어로요. Those shoes belong to my brother. Those shoes belong to my brother. Those shoes belong to my brother. 자, belong은 속하다의 말이죠. belong 누구의 것이다 할때 belong 뭐 속하다. 저것이 내 가방인가요? 이번 과는 이제 어느 소유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내 가방인가요? 가방이다. 이것도 명사이다잖아요. 명사이다. 여전히 비동사 패턴. 자, 영어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구구단처럼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항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비동사 패턴 의비준하에 대입을 합니다. 의문사 있나요? 없죠. 비동사는 인가요가 되겠죠. 자, 주어는 저것이가 되겠죠. 저것이. 나머지는 내 방이 되겠죠. 내 가방이 되겠죠. 내 가방이. 자, 영어로 해봅니다. 없고요. 자, 비동사 표 떠올리고 주어가 저것이.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 근데 이 과거의 현재요. is, was 중에서 is가 되겠죠. is. 저것은 그대로 this 되겠죠. 내 가방, my bag이 되겠죠. 자, 영어로 해봅니다. Is that my bag? Is that my bag? Is that my bag?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 있는 것이 너의 가방이야. 이렇게요. No, the one behind it is your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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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ne은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특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해당하는 것으로 해요. 이것 저걸 할때 것이 원이 되는 거죠. Behind 뒤에 있는 것이 너의 가방이다. 자, 이것은 누구의 책상인가요? 여전히 이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se desk죠? 누구의 책상은 whose desk? Whose desk? 누구의 책상이다를 물어보는 거니까 명사이다죠. 명사이다. 여전히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자, 의문사 있나요? 누구의 책상이 의문사죠. 비동사는 인가요가 되고요. 주어는 이것이 되겠죠. 나머지는 없죠. 이제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Whose desk? 그죠? Whose desk? 인가요? 비동사 표 떠오르고요. 이것은이 주어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3인칭 단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is, was 중에서 is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this가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whose desk is this? 하면 되겠죠. Whose desk is this? Whose desk is this? 하면 되겠죠. Whose desk is this?
Whose desk is this? Whose desk is this? Whose desk is this?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은 그것은 저의 아버님의 책상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고요. 영어로 It is my father's desk. 네. It is my father's desk. It is my father's desk. It is my father's desk 하면 되겠죠.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 여전히 무엇이다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 their interest, their interest죠. 동사 무엇이다니까 무엇 자체가 명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명사이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비동사 패턴이죠. 자, 패턴 떠올리고요. 의비, 준하에 대입을. 이제 한글 부분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섯 개를 한 과정에서 이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바로 영어로 해봅니다. 자, 의문사. 뭐죠? What 되겠죠. What. 자, 비동사는 비동사표 떠올리고요. 주어가 뭐죠? 그들의 관심이잖아요. 주어가 그들의 관심은 복수가 아니죠. I나 you도 아니고 3인칭 단수에 해당하죠. 자, 근데 is입니까? was입니까? 이었나요? 우리말로 쌍시옷이 들어가면 과거죠. 그래서 was가 되는 거죠. What was their interest?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없고요. What was their interest? 하면 되겠죠. 자, 원음으로 What was their interest? What was their interest? What was their interest?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제품을 구입하는가입니다. 자, 가상의 대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Their concern is how much we really buy their products. 네. Their concern is how much we really buy their products. Their concern is how much we really buy their products. 네, 항상 원음을 따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것은 누구의 자료인가요? 데이터인가요? 자, 이다죠. 물어보는 게 누구의 자료? Whose data가 되겠죠. 데이터. 명사 이다를 물어보는 거고요. 비동사 패턴에 놓으면 되겠죠. 자, 누구의 자료? 의문사죠. Whose data 하면 되겠죠. 비동사는 주어가 저것은 this니까 is 3인칭이죠. is, was 중에서 현재니까 is가 되겠죠. 주어는 that. 나머지는 없고요. Whose data is that? 하면 되겠죠. Whose data is that? Whose data is that? Whose data is that? Whose data is that? 자, 이 가상의 대답은 그것은 내 동생의 대학 레포트입니다. 할 수 있겠죠? That's my sister's colle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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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의 것은 어디에 있나요? 자, 어디에 있나요? 자, 장소에 있나요를 물어보는 거죠. 나의 것은 mine, 소유 대명사죠. mine, 너의 것은 yours, 그의 것은 his, 그녀의 것은 hers, 우리의 것은 ours, 그들의 것은 theirs, 소유 대명사죠. 자, 장소에 있다죠. 이것도 명사이다, 형사하다, 장소에 있다, 비동사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자, 패턴 떠올리고요. 의문사 어디에, where 하면 되고요. 자, 비동사는 MRE주어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의 것이, mine이 주어니까, mine이 I가 아닙니다. 3인칭 단수죠. I란 단어가 아니면 다 3인칭 단수입니다. 자, is가 되겠죠. 주어는 mine이 되겠고요. Where is mine? Where is mine? 하면 되겠죠. Where is mine? Where is mine? Where is mine? Where is mine? 자, 대답은 너의 것은 책상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Yours is on the desk 하면 되겠죠. Yours is in that bookshelf. Yours is in that bookshelf. 아, 책상에 있는 거니까요. Yours is in that bookshelf. Yours is in that bookshelf 하면 되겠죠. 자, 어느 것이 그녀의 것이었나요? 이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었나요?
자, 어느 것이 which one이죠? which one. one은 부정대명사고요. 그녀의 것은 hers라고 그랬죠. 것이다, 명사이다죠. 명사이다. 패턴은 비동사고요. 의비 준하에 대입을 합니다. 바로 어느 것, which one 되겠죠? 자, 비동사는 또 떠올리고요. 어느 것 자체가 그녀의 것, 어느 것이 그녀의 것이었나요? 그녀의 것이 주어져. 그녀의 것은 어느 것이었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인칭 단수죠. 그 또한 was, which one was hers 하면 되겠죠. hers. 나머지는 없고요. Which one was hers? Which one was hers? 하면 되겠죠. Which one was hers? Which one was hers? Which one was hers? Which one was hers? 에 대한 대답을 저것입니다. 저것이 그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That's it. That's That's it. hers. That's hers. That's it. That's hers. That's it. That's hers. 자, 다음. 방 안에 있는 의자는 누구의 것이었나요? 자, 이제 쉽죠. 자, 방 안에 있는 의자, the chair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자, 방 안에 있는 의자, 우리말은요, 수식을 하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두 단어 이상이든 절이든 다 앞에 있습니다. 방 안에,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예요? 방 안에 있는 의자. 뭐, 큰 의자, 방 안에 있는 의자, 미국에서 사온 의자 다 앞에 있어요. 근데 영어는 두 글자 이상이면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 글자잖아요. 그럼 the chair in the room. 이것도 하면서 발견한 거죠. 국문과 영문의 차이냐. 거기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죠. 자, 명사이다 물어보는 거고요.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 자, 대입을 해봅니다. 의문사는 누구의 것, whose가 혼자 쓰이면 누구의 것입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누구의 책이냐 그러면 whose book 할 때는 whose가 누구의로 해석되는 거죠. whose만 쓰이고 바로 동사가 바로 오면은 whose가 누구의 것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방 안에 있는 의자 주어가 방 안에 있는 의자죠. I나 you는 아니니까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3인칭 단수 is, was 중에서 이었나요는 인가요는 현재니까 is가 되겠죠. whose is The chair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없죠. Whose is the chair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Whose is the chair in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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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그것은 나의 어머니의 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at is my mother's chair. That is my mother's chair. That is my mother's chair. 자, 이렇게 해서 열 문장 자, 또 일반 동사 10문장하고 저랑 이제 직접 하겠습니다. 뭐더라? 7일은 제일 최일 24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동사 선택하는 걸 우리말 서술로 해서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안 했었던 거죠. 절대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언제 그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까? 자, 으뜸골은 참석하다죠. 참석하다는 attend죠. attend. 그 미팅은 the meeting. 자, 이건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 자, 그러면 일반 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의조동사 떠올리고요. 일반 동사 패턴에 우리말부터 한번 대입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의문사는 뭐죠? 언제가 되겠죠? 언제. 자, 조동사가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또 주어가 현재이면서 3인칭 단수 이런 거를 마음속에서 떠올려야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해야 합니까? 아, 의무구나. 이걸 떠올려야 되죠. 앞으로 must를 쓴다는 생각을 하고 의무구나. 이걸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주어는 그. 주어는 뭘까요? 여기서 언제 그 미팅에 참석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우리말에는 주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내가 또는 우리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내가. 자, 동사는
참석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 미팅이 되겠죠. 이제 영어로 해봅니다. 언제, when. 자, 조동사는 항상 표가 필요 없을 때까지 떠올려야 되겠죠. 의문문 뭐죠? must나 should 쓰면 됩니다. must는 강한 어떤 강제적인 거, should는 도리적인 거. 자, must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도 되고 나도 되죠. we. 자, 참석하다 attend. 나머지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자, when must we attend the meeting? When must we attend the meeting? 하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원음으로 합니다. When must we attend the meeting? When must we attend the meeting? When must we attend the meeting?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오후 3시에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at 3 p.m.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at 3 p.m. We have to attend the meeting at 3 p.m. 다음, 우리가 한국을 떠나야 합니까? 떠나다, leave죠, leave. 자, 떠나다,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에 넣으면 됩니다. 의조지동사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의문사 없죠. 조동사는 똑같이 해야 한다, 의무라는 것 떠올리고요. 주어는 우리고요. 동사는 떠나다죠. 나머지는 한국을. 자, 영어로 해봅니다. 자, 조동사가 뭐죠? must가 되겠죠. must we leave Korea 하면 되겠죠. must we leave Korea? must we leave Korea 하면 되겠죠. leave는 떠나다, 어디를 향해서, 미국을 향하다, 향해서 떠나다 할 때는 leave for죠. leave for. 근데 한국을 떠날 때는 leave Korea가 됩니다. 자, 원음으로 해봅니다. Must we leave Korea? Must we leave Korea? Must we leave Korea?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네, 3일 안에 한국을 떠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이죠. Yes, we were informed to leave Korea within 3 days. Yes, we were informed to leave Korea within 3 days. Yes, we were informed to leave Korea within 3 days. 자, inform은 뭐든 고지하다, 알리다인데 were informed은 수동으로 된 거죠. be plus 동사의 pp 이거는 주어 입장에서 되어지는 거죠. 주어가 뭐죠? 우리니까 우리는 통지되어졌어. 그죠? 뭔가를 받은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순종하다. obey죠. obey.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우리말부터 넣어봅니다. 왜? 조동사는 의무죠. 여전히 해. 야자가 들어가면 다 의무입니다. 무조건. 서술어에 야자가 들어가면. 쌍시옷이 들어가면 무조건 did고요. 과거. 리을이 들어가면 먹을 거니 갈 거니 올 거. 리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will인 겁니다. 자, 주어는 우리. 동사는 순종하다가 돼. 순종하다. 나머지는 그들에게가 되죠. 그들에게. 해봅니다. Why? 자, must나 should가 되겠죠. 여기서는 should가 좋은데요. must로 했네요. Why must we obey them? 하면 되죠. Why must we obey them? Why must we obey them? 하면 됩니다. 자, 원음으로 해봅니다. Why must we obey them? Why must we obey them? Why must we obey them?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회사 물건들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죠.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해봅니다. Otherwise, they will go to another company instead of purchasing our products. Otherwise, they will go to another company instead of purchasing our products. Otherwise, they will go to another company instead of purchasing our products. 다음,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하나요? 숨다, hide죠, hide.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의조 주동사에 대입을 하면 우리말부터 어디. 자, 조동사는 의무가 되겠죠, 의무. 주어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동사는 숨다, 그죠? 나머지는 없죠. 자,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Where must we hide? 퍼즐입니다. 그죠? Where must we hide? Where must we hide? 하면 되죠. 자, 원음으로요. Where must we hide? Where must we hide? Where must we hide? 자, 이 질문의 가상의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헛간 속 집더미 속에 숨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We have to hide in a pile of straw in the barn. We have to hide in a pile of straw in the barn. We have to hide in a pile of straw in the barn. The barn, 헛간이죠, 헛간, straw가 집덤, 집간, 집덤이고요. 오늘 내가 강의해야 하나요? 자, 강의하다, give a lecture 하면 되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자, 의문사 없고요. 조동사 여전히 의무죠. 주어는 내가가 되고요. 동사는 강의하다가 되죠. 자, 나머지는 오늘이 되겠죠. 자, 영어로 하면 must I give a lecture today 하면 되겠죠. Must I give a lecture today? Must I give a lecture today? 하면 되죠. 원음으로 해봅니다. Must I give a lecture today? Must I give a lecture today? Must I give a lecture today?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네, 강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당신이 대신 강의를 해야 합니다. That's right. The instructor suddenly entered the hospital and you have to give a lecture instead. That's right. The instructor suddenly entered the hospital and you have to give a lecture instead. That's right. The instructor suddenly entered the hospital and you have to give a lecture instead. 네, 다음.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하나요? 자, 쓰다, write. 편지는 letter죠. 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에 넣어서 대입해서 말합니다. 의조지 동사. 자, 이제 다섯 개를 했으니까 이제 한글 부분을 이제 초월하고요. 바로 영어로 대입하는 연습을 합니다. 의문사 있나요? 없죠. 자, 조동사는 must나 should가 되겠죠. must. 주어는 I가 되겠죠. 한글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죠. 생략되어 있는 말이죠.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하면 되죠.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하면 되죠. 자, 원음으로 해봅니다.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따라합니다.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Must I write a letter to him? 자,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네, 우리 모두 그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써야 합니다. Yes, we all have to write letters to comfort him. Yes, we all have to write letters to comfort him. Yes, we all have to write letters to comfort him. 자, 다음. 우리는 그 버스를 타야만 하나요? 타다, ride죠. Get on도 되고요. 일반 동사죠. 패턴 떠올리고요. 자, 바로 대입해 봅니다. 우리는 그 버스를 타야만 하나요? 의문사 없죠. 자, 조동사는 must가 되겠죠. Must we ride, get on the bus? Must we get on the bus? Must we get on the bus? 하면 되겠죠. 원음으로 해 봅니다. Must we get on the bus? Must we get on the bus? Must we get on the bus?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네, 그럼요. 그 버스 놓치면 내일 출발해야 합니다. Yes, we must. If we miss the bus, we have to leave tomorrow. Yes, we must. If we miss the bus, we have to leave tomorrow. Yes, we must. If we miss the bus, we have to leave tomorrow. 자, 다음. 우리는 언제 비행기를 타야 하나요? 자, 비행기를 타야 하나요? 자, 비행기 타다. Take the plane 하면 되겠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입니다. 언제 의문사 있네요. When. 자, must. 그 다음에 we take the plane 하면 되죠.
When must we take the plane? When must we take the plane? 하면 되죠. 원음으로 해봅니다. When must we take the plane? When must we take the plane? When must we take the plan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글쎄요, 지금은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 기상이 좋아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Well, we have to wait for the weather to get better because the plane can't fly due to bad weather. Well, we have to wait for the weather to get better because the plane can't fly due to bad weather. Well, we have to wait for the weather to get better because the plane can't fly due to bad weather. 다음.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그죠? 자, 만나다 및 거기에서 there 일반 동사고요. 패턴 떠서 대입을 해서 말합니다. 누구를 who가 되겠죠? whom도 됩니다. 저 동사는 must가 되고요. I가 되겠고요. 동사는 meet there 하면 되겠죠. Who must I meet there? Who must I meet there? 하면 되겠죠. 원음으로 해봅니다. Who must I meet there? Who must I meet there? Who must I meet there?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거기서 그 회사의 구매 담당자를 만나야 합니다. You have to meet the purchasing manager of the company there. You have to meet the purchasing manager of the company there. You have to meet the purchasing manager of the company there. 네, 다음. 그들은 서로 헤어져야만 하나요? 헤어져야만 하나요? 헤어지다가 뭐죠? part with. 자, 서로 each other죠. part가 따라 떨어지다 이 말이죠. 일반 동사죠. 자, 바로 해봅니다. 의조 주동사에 의문사 없죠. 조동사는 must, should가 되죠. 주어는 they. 동사는 part with each other. Must they part with each other? Must they part with each other? 이러면 되겠죠. Must they part with each other? Must they part with each other? Must they part with each other? 네, 수고하셨어요. 네, 본격적으로 저랑 이제 해야 됩니다. 영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같이 암, 다 같이 암상. 자, 음성어 해제할 테니까, 자, 음성어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같이 시끌벅적하게 합니다. 시끌벅적하게. 자, 월요반 분들은, 선배님들은 이제 침묵을 지켜주시고, 입으로만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충전하는 곳에 넣었는데. 자. 바로 합니다. 아,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녀는 왜 그녀가 이곳에 있었나요? 약간 지금 오십 문항을 제가 바꿔서 합니다. 왜 그녀가 이곳에 있었나요? 해볼까요? Why was she here? 오케이, 그다 같이 따라합니다. Why was she here? 아주 크게 Why was she here? Why 따라합니다. was Why she was here? she here? Why Why was was she she here? here?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Why was she here? Why was Why she was here? she here? Why was Why she was here? she here? 자, 근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거야?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25분인데 네 분만 지금 얼굴이 보여. 이거 좀, 좀 이건 좀 비극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좀. 얼굴에 큰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열어주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야, 우리 엄마 이거 뭐 얼굴이 이렇게, 심각한 결격이 없으면 켜주래. 비디오 시작. 예, 뭐 이렇게 껌껌한,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뭐 벽하고 공부할 일이 있나? 자, 좀더 열어주시고요. 네. 얼마나 좋아. 아이고, 참. 좀 열어주십시오. 다열 때까지는 안할 거야. 네. 자, 또 열어주시고요. 자.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사나요? 해볼까요?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사나요? Did she live in America? 다 같이. Does she Does live in she live America in now? America? Now? 시작. Does she live in live America? in America?
Does she live in America now? 자, 일반 동사 의조 주동사에 넣은 거죠. 그 아이는 아저씨. 얼마나 용감하나요? How brave? Oh, How brave. brave? How she. How brave? How How brave is words the brave the the kid. 그 아이는 얼마나 용감, 우리말 잘 들어도 용감하나요? How brave is your kid? words The kid. Is. 좋습니다. How How brave is the brave kid? is the kid? 다 같이. How brave is the kid? How How brave is the brave is the kid? kid? 예, 교재에서는 용감했나요? 근데 제가 지금 바꾸고 있어요. 당신 와이프는 무슨 커피를 좋아합니까? What What coffee? coffee? What coffee is Does your your wife wife like? What 5. coffee Coffee. 다 does 같이. what What coffee coffee does does your your wife wife like? like? What coffee does Coffee your does wife your like? wife like? 시작. What What coffee coffee does your does wife your like? wife like? 한번 더. What What coffee coffee does does your your wife wife like? like? What coffee?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멉니까? How far Is she from how Seoul far is it to Busan? Seoul to Busan? 그렇죠? 따라합니다. How far is it How how far far is is it it from Seoul to Busan? from From Seoul Seoul to to Busan. Busan? 우리말로 주어가 없을 때는 무조건 비인칭 주어 is를 세우는 거죠. 그녀는 오전에 어디에 갔었니? 어디에? Where does she go? Where does she go before noon?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Where did before noon? she go? Before noon. 오케이, 잘 봤습니다. 과거니까 did가 나와있죠. Where did she go before noon? Where did Where did she she go go before noon? 다시 한번, where did she go before noon? Where did Where did she she go go before before noon? noon? 지금 요 여섯 문장 했는데요. 여기에 비동사 일반 동사가 들어갔거든요. 요것만 반사적으로 나오면 정말 수천만 문장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응? 바이든은 언제 한국에 옵니까? 한번 해볼까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언제 한국에 옵니까?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시작. When must. will Biden, President Biden, When does will President Biden? Biden When does Biden? come Korea? Come to Korea. When does Biden come 하고 President of America 쉬었다고 come to Korea 하면 된 거죠. 시작. When does Biden, the When President does of America, Biden, when does come Biden to Korea? Come to Korea. 똑같아요. 진짜 이게 come to 기가 막힌 Korea? 두 패턴 안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패턴이면 수천만 문장이 95%가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언제 거기에 가야 하냐? 내가 언제 거기에 가야 하냐? When must I When must go there? I go there? 고대요. 고대요. 잘하고 있어요. When must I go Must there? 시작. When When must must when I go there? must I go there? 한번 더. When must I go there? When When must must I I go go there? there? 또는 When should I go there? When When should should I go I go there? there? Must와 should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약간 뉘앙스의 차이니까 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뭐 맞다 틀리다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 Where can I Where can I meet you? meet you Where can meet you I meet you? where can I Where can I meet Where you? can I 시작. meet you? Where Where can can I I meet meet you? you? Where can I meet you? Where Where can can I I meet you? meet you?제가 Where 드리는 can I meet 50문항을 지금 제가 조동사 주어를 바꿔가면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해도 됩니까? me
May May I may visit I your visit house? your house? Okay, good. May I May I visit your visit your house? house? May I visit your house? Your house? 실제로는 근데 더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Can을 더 많이 써요. Can I visit your house? Can I visit your house? 당신은 전에 뚱뚱했나요? Were you thin? 당신은 전에 뚱뚱했나요? Were you fat? 아, 뚱뚱. Fat. Were you fat? You fat 그렇죠. before? Were you fat before? Were you fat before? Were you fat before? Were you fat before? 그저께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저께는 the day before yesterday죠. 그저께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Where was she the day before yesterday? 왜 그들은 그곳에 갔었나요? Why were they go there? 뭐가 왜 나와요? 왜 그들은 그곳에 갔었나요? Why did they go there? Why was I here yesterday? 지금 우리가 하는 슬로건을 다시 복창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병철 생활영어, 정철 생활영어를 달달달 외워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외운 문장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쓸 수가 없다. 왜 없다? 환경이 다른데, 지금 내가 필요한 환경이 아닌데 외운 걸 언제 쓰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따라합니다.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말한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100년 영어 역사를 보면 통념으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당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Does your wife love you? 그렇죠. 잘했어요. 다 같이 Does your wife love you? Does your wife love you? 이번에는 당신은 얼마나 당신 부인을 사랑하나요? How much do you love her? 예, 요한 문장 나오는데 지금 30초가 걸렸습니다. 30초나 미국 사람 미국 갑니다. 다 같이 How much do you love her? How much do you love your wife? 시작. How much do you love her? Your wife.
How much do you love your wife? Love How your wife. much How much do you do you love your love wife? your wife? How much do you 이곳에서 love 너는 your wife? 이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와이프를 처음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이곳에서 너는 너의 부인을 처음으로 만났냐? Did you Meet your wife meet here? 요 와이프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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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here 그렇죠. 잘하셨어요. Did you meet your wife your here wife here at first? did you meet Did you your meet wife your wife here? here 여기서 first 부사가 있죠. first 부사가 두 개가 있어요. 뭐죠? here Here와 here first first. first. 그래. 그러니까 here와 first는 아무데나 써도 돼요. 맨 뒤. 그러니까 급한 건 일단 본격이니까 맨 뒤에다 말하면 돼요. Did you meet you? Did you meet Did your you meet your wife wife here first? here first? 거기는 위치가 없는 겁니다. 부사는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Did you meet your wife here first? 야,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냐? Where Are we Where 우리가 here? Are 여기에 있는 we?거냐? Are we here? Are we Why here? are we here? Why Why are are we we here? here? Yeah. 그렇죠. 다 같이 Why are we here? Why Why are are we we here? here? 한번 더. Why are we here? Why Why are we are we here? here? 야,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냐? Why Why must must we we here? Here. 그렇죠. 비동사도 But be야자가 here. 조동사가 들어가면 본동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Why must Why we be must here? we be here? Why must we be here? We be here or we be here? 다시 한번. Why must we be here? Why must we Why must be we be here? here? 너의 애인이 부산에 사냐? Does your lover Your lover live in live 부산? in Busan? 그죠? Does your lover live in Busan? 시작. Does your lover live Live in in Busan? Busan? 한번 더. Does your lover live Lover in live in Busan? Busan? 자, 잔소리 한번 더 하면 구구단은 결국적으로 왜 3년 동안 단단히 10단이 100단이 했어요? 결국은 구구단 7, 8, 2, 56 반사적으로 정광석화처럼 나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이라고 쳐도 30초 걸렸던 게 10초 걸리고 10초 걸렸던 게 1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기 전에 다른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게죠.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공부를 뭘 했냐. 한국 영어는 그게 문제였죠. 이게 안 되는데 엉뚱한 공부를 한 거죠. 구구단이 안 되는데 함수 방정식을 본 거죠. 그 도시는 얼마나 넓은가요? 몰라. How large is the city? Is the city? Okay, good. How large is the city? How large is the How large is the city? city? How large is the city? 네 A는 얼마나 크냐? 네 A는 얼마나 크냐? How long? How long은 얼마나 기냐가 되죠? How tall? How tall이 How 되죠? tall? How How tall? 네 tall? 남자친구는 얼마나 키가 크냐? How tall is your boyfriend? 그렇죠. boyfriend? How tall is your Your boyfriend? 시작. boyfriend? How How tall tall is is your your boyfriend? boyfriend? 너는 7시까지 이곳에 올수 있냐? Can you come here Can you seven come o'clock? here by 7? 너는 7시까지 이곳에 올수 있냐? Can you Can you come come here you by come here? seven o'clock? Okay. Can you come here Come by seven? here. 시작. Can you Can you come come here here by by seven? 7? 그러면 너는 나를 7시까지 기다릴 수 있냐? Can you Can you wait me? for me By until seven? 7? Okay. T이 Until 7? 나와야 돼요. 자, Until 7? 시간 앞에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By.
by, by, 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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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는 뭐 언제 쓰냐면 그 시간까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뭐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till은 그 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7시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냐 아닙니까? Can you wait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 을르를 취할 때는 전치사가 붙어요. 이해되셨죠? 타동사라는 것은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Love는 타동사야. 그럴 땐 전치사가 안 붙고 바로 I love you 하는데. 근데 나는 너를 기다린다 할 때는 I wait you가 아니고 I wait for you 한다고요. 왜 전치사가 붙는다고? 동사가 무슨 동사? 자동사일 때. 사전 찾으면 VI. 이렇게. 타동사는 VT. 그래서 Can you wait for me till 7? 그러면 7시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냐? Wait for 그죠? me. 너는 Till seven. 몇 시까지 너는 7시까지 올수 있냐? Can you Can come you come? here by Can you come 7? here? Can you come? 네 얼굴은 어제 왜 그렇게 더러웠냐? Why was why was your face your face why was dirty? your face dirty yesterday? 그렇죠? Why Yes. your face so Face dirty? dirty, dirty yesterday. yesterday. 그렇게 더러웠냐? so가 Why 더러. were your face 사랑합니다. Why was so your face so dirty yesterday? Why was your Why face was your is face? dirty Why was your face yesterday? so dirty yesterday?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Trust, how trust?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How 내가 너를 to? 어떻게 믿어? How? 20초 지났습니다. You? 자, 월요 Okay. 반도 하셔도 돼요. How do I? You? 그렇죠. How 맞아. are to? How do How I to? believe you죠? 뭐다 똑같아요. 어려운 게 How 아니야. do 다 I believe How do I you? believe you? How do 어? How I do I believe you? believe you? 그러니까 정신줄만 혼미하지 않으면 다 됩니다. 응? How do I How believe you? do I How do I believe you? believe you? 내가 How 너를 do I 어떻게 believe 믿을 수 you? 있냐? 내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냐? How do I believe How do I believe you? you? 내가 너를 How 어떻게 can I? 믿을 수 있냐? How can How I can I believe you? believe Can I believe you? you? 그렇죠. How can I believe you? How can I Can I believe you? 다 같이. How can I believe you? How can I believe you? 네가 나를 믿냐? Do Do you you believe believe me? me? 그죠? Do you believe me? Do you believe me?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Can you Can you believe believe me? me? Can you believe me? 왜넌 나를 못 믿냐? Why not? 부정 의문문은 무조건 조동사에다 not을 붙이면 돼요. 왜넌날못 믿냐? Why cannot believe me? No. Don't you Why believe? 너는 나를 못 믿냐? Why don't? 그렇죠. Don't가 Why나왔죠. don't Why don't believe believe me? Why don't believe me? Why Why don't don't believe believe me? me? 왜넌 나를 못 믿었냐? Why Why didn't believe me? didn't Why didn't believe me? didn't 맞아요. Why didn't you believe me? Why Why didn't you didn't believe you believe me? me?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싫어합니까? Does your wife hate you? 그렇죠. Does your wife hate you? 근데 이제 hate는 너무 증오스러운 걸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거는 dislike가 좋겠죠. dislike. 시작. Does your wife dislike you? Does your wife dislike you? 이렇게 하면 되죠.
dislike you? Will I dislike you?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What is the What point? is Point the point of of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What was the What was the point point of of the the issue of the 잘했어요. problem? What was the point of the problem? What What was the was point the point of of what was the point of the problem? 다시 한번, what was the point of the problem? What was What the point was the of point problem? of the problem? What was the point 달마는 of the 왜 problem? 동쪽으로 갑니까?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갑니까? Why is Why the Dharma go to the does east? Dharma Why go to east? is the Why goat? does Dharma go to East. east? 그렇죠. Why does Dharma go to the east? 시작. Why does Dharma go to east? Why does Dharma가 동쪽으로 갔나요? Dharma Does Dharma go east? go to Does Dharma go east? east? 다시. Dharma가 동쪽으로 갔나요? 갔나요? Dharma Did Dharma go is to the did did go to the east? did Dharma 나와요? Did Dharma go to the east? Did Go to the east? Dharma go Dharma to go to east? the east? 다시 한번, did Did Dharma go to Dharma the go to the east? east? Did Did Dharma go Dharma to go the to the east? east?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연습하냐면요. 두 패턴 고르는 건 됐다고 치고 뭐가 안 돼요? 비동사와 조동사가 안 돼.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맞는 적절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Do we make?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What do we make? What do we make? 우리는 무엇을 Must 만들어야 합니까? What Yeah. must we? What must we Must make? we make? 다 같이. What must we make? What must What we must make? we make? What must we make? What What must must we we make? make? 너의 남자친구는 좋으냐? Does your boyfriend? Do you like 아니 Is your boyfriend? your 이게 좋아하냐가 아니에요. Does your No. 너의 남자친구는 인품이 좋으냐 이거예요. 좋으냐 나쁘냐. 너의 남자친구는 좋으냐? Is your boyfriend good? 그렇죠. Is Is be동사죠. your Is boyfriend? your boyfriend good? 시작. Is Is your your boyfriend boyfriend good? good? Is your boyfriend good? Is your Is your boyfriend good? 보이프렌드 굿? 우리가 왜 그들에게 친절해야 합니까? Why be kind to Why them? must why must we kind them? 그럼 동사가 없는 거죠. Why 어. must we kind them? 그러면 의, 조, 주, 나가 돼버린 거죠. We be kind. 우리가 왜 그들에게 친절해야 합니까? 여기서 Why 동사가 뭐예요? must be 그렇죠. kind? be가 Be kind. 나와야죠. 원형이. Must be. Why Why must must we be we be kind? kind to you? 그렇죠. No 다 kind 같이. them. Why must we be Be kind to kind them? them. Why must Why we must be kind we them? why must Why we be must kind we be them? kind them? Why must we Why be must kind we them? be kind them? We be 자, kind. be동사가 am is was가 아니고 be로 그대로 쓸 때는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같은 경우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본동사로서 be, why must we be kind to them? 이 되고요. 한 Why must군데가 더 we be 언제 kind them? 쓰일까요? 비동사가 be로 써야 될게. 앞에 to 부정사가 있을 때.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want
want To to be a be a doctor.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Doctor. I I want to want to be a be a doctor.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I I want to want to be be a a doctor. doctor. 매표소, 티켓 부스죠. 매표소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Where is is the the ticket booth? ticket booth? Where is the ticket booth? Where is Where the is the ticket ticket 부스? booth? 북한은 왜또 남한을 공격했나요? 공격하다, attack. 북한은 왜또 남한을 공격했나요? Why did North Korea attack South Korea? 그렇죠. Why did North Did Korea North attack South Korea? Korea? 시작. Why Why did did North North Korea attack Korea? South Korea? Why did 자, North Korea attack 그때 South Korea? 그녀는 왜 너를 그때 그녀는 왜 도망갔었냐? 도망가다, run away. 그녀는 그때 왜 도망갔냐? Yes. I Why did she run away? 그렇죠. Why did she run away then? 시작. Why did Why did she she run away run then? 그책 재미있나요? 가벼운 재미는 interesting보다 fun 쓰면 되죠. 그책 재미있나요? Is that Was that book fun? book fun? Is 그렇죠. Is that Is the book fun? 이따가 Is the book Is the fun? book fun? Is Is the the book book fun? fun? 그책 재밌었냐? Was that book fun? 그렇죠. 이따가 Was the book fun? Was the Was the book book fun? fun? 그 Was the 책은 얼마나 재밌냐? How much was the book? Is the book fun? 그렇죠. How much? How much is the book fun? How How much much is the is book the book fun? fun?넌 언제 그녀의 집에 갔었냐? When did you When did go? you go? When did you go? Her house. Go to the house. When did you go to her house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저좀 집중해 주세요. 자, 화면 좀 켜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안 나올까요?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 영상 볼때 제가 특강할 때 저번에도 얘기한 거예요. 기자들이 영어가 안 돼서 말 못한 거 아니에요. 왜 말을 못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할 말이 없어서. 많이 없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할 말이 없는데 영어를 내가 말할 줄 안다고. 아니, 남자가 애인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남자 많잖아요. 그거 한국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걸 또 여러분들은 넘어야 돼.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인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바로 안 올라가고 그 스쿨버스 통학버스 보내고 나서 막 수다 떨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수다가 가능하냐면 삶의 공감 생활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할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남편 어제도 술 마셨냐? 어제도 또 늦게 들어왔냐? 너그 영화 봤냐? 뭐그 드라마 봤냐?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면 공감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어떤 숙제냐면 저번에도 내렸어요. 스프링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뭘 준비한다고요? 스프링 노트. 이 대학 노트 이만한 크기는 너무 크고 약간 좀 중간 사이즈 스프링 노트를 사가지고 상황 설정을 1번서부터 각 페이지마다 상황 설정을 제목으로 써요. 길에서 1번, 두 번째 상황 설정. 교회에서 외국 목사님 만났을 때, 3번 식당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말로 10문장씩 세칸 간격으로 한 페이지에 10문장씩을 우리말로 물어볼 말을 적습니다. 이해 되셨어요? 연필로 적어야 돼요. 반드시 연필로. 왜?
질문을 할줄 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어 놓고 내가 영어로 말을 못하면 질문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PL로 질문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연결이 돼야 돼. 길에서,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 그럼 제 1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말, 영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 같이 이걸 시나리오, 나의 시나리오 영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어, 시나리오 영어책. 절대 영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말만 보고 그냥 반사적으로 영어가 나오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1번, 길에서 황하창원 설정. 1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2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죠? 그거를 예상하고 세 번째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응? 한국에 왔어. 그럼 세 번째 질문. 한국은 언제 떠날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어디에서 체류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내일 어디에 갈 건가요? 여섯 번째 질문. 한국에 아는 친구 있어요? 일곱 번째 질문. 한국 음식 좋아요? 내용은 중요치 않아. 여러분들이 말을 열 문장, 스무 문장 이끌어갈 수 있는 말을 계속 적으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숙제.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까요? 여러분들이 열 문장, 백 문장을 쭉 적어도 두 패턴 가지고는 정말 영어로 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능하시면 컴퓨터로 해간 다음에 열 문장을 만약에 내가 확신이 없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말을 열 문장을 쫙쓴 다음에 어디다 놓으면 돼요? 구글 번역 한글에다 놓으면 돼요. 예, 구글 번역 한글에서 영어로 한 다음에 한글에다 넣어보면 틀림없이 의비주나 의조동사로 100%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요즘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꼭 화요일 날은 제가 상황 설정한 거를 제가 이제 각자 여러분들께 낭독해 보시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자, 1번 상황 설정 길에서입니다. 2번 식당에서입니다. 3번 교회에서 외국 사람 만났을 때입니다. 등등 상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글 보자마자 영어가 나와. 이게 연습이 되면 외국 사람 보자마자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되죠. 이걸 하시라는 얘기. 이게 다 제가 마도로스 하면서 다 같이 겪었던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자, 여기 화면 보이신 분들만 우리 다시 한번 2박으로 좀 하겠습니다. 2박으로. 자, 김세정 목사님,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상황 설정에서 또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죠. 예. 예, 꼭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정혜 선교사님. 저도 저기 충분히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영석 목사님. 네,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사모님이신 목사님 뵙습니다. 네. 네, 뵙게요. 저기 평택에서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윤남균 선교사님. 사실 뭐 이게 그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뭐 연습을 하는 게 쉽지 않고요. 뭐 집사람하고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50문항만 반사적으로 나오게 일단 하십시오. 근데 50문항을 다 하지 마시고 10문장씩 완성을 하세요. 이해되셨죠? 10문장만 하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 목사님. 예, 오늘 그먼 곳에 오셨는데 절대 한국에 네. 절대 오직 뽑은 거 전화해 주세요. 오직 성경 넘어가요. 항상 느끼는 게 자꾸 공부해 그래도 잘 나오거든. 내 언어가 안 된다는 게 보면서 근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 만나가지고 아니 우리 박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뭐 대학생들 예배 드린다고
도중에 두 가지를 다 해서 참 쉽지 않네. 하면서도 소중한 만남 그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등록을 했거든요. 네? 등록을 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한국어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남숙 화가님, 화백님. 계속 우리 권화관님 얼굴 보라고 그러시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어? 아, 음소거가 안 돼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월요반인데 여기서 말안 하는 줄 알았는데 월요반보다 실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화요반이. 그래서 더 열심히 계속 다른 반에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 우리 말을 배울 때 공부처럼 여러 곳에서 한 거예요. 놀다가 하고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월요반, 화요반, 목요반 다 들어오실 수 있는 제가 문을 열어드렸으니까 극성스럽게 해야 돼요. 영어는 당분간 극성스럽지 않으면 점잖게 하면 무슨 영어가 돼요? 말인데. 다음 우리 산돌레벳 권 목사님 고맙습니다. 권남숙 화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사실 이제 민폐 끼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아까 대답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1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정말. 야, 정말 그 미묘한 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비, 막, 원형수 이런 게잘안 되는데 그까지도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 이게 한 서너 번 들으니까 내가 따로 공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해도 되어요, 거의 다. 지금 한 90점은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놀라운 거 진짜. 박수 한번 처음엔 쳐주십시오. 답답했는데. 네, 네, 답답한데 훌륭하십니다. 되니까요, 바로바로. 월요일 반도 때 들어갈 수 있나요, 교수님? 강 예? 네? 박사님. 월요일 반도 들어갈 수 있나요? 한주 남아야 그 돼요. 낮은 반에서 윗반은 못 들어가는데 원하시면 넣어드릴게요. 예, 네, 지금은 정말 또또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은 월요반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고 심화반으로 들어가요. 심화반은 긴 문장, 관계대명사, 뭐 구명사 이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요반도 제가 공지할 테니까 심화반을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화요반도. 심화반이 안 들어가지면 하다 마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화반에서 이번에 한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심화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강사반이 있어요. 강사반 하면서 심화반이 완성되고요. 자, 아무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마지막으로 박혜영, 우리 선교사님, 권사님. 네. 반복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반복하는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3개월만 미치도록 하셔야 돼요. 3년 해야 될걸 3개월에 하려면 정말 우리가 애들 당구 배울 때 천장에 당구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자나깨나 이 10문장, 50문장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돼요.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영어는? 수비다. 입니다. 네. 영어는? 영원 수비다. 수비다. 영어는? 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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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입으로, 입으로, 말로, 말로, 소리로. 소리로. 다시 한번. 입으로, 말로, 소리로. 어떻게? 입으로, 입으로, 말로, 말로, 소리로. 소리로. 예, 늦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굿나잇. 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